네, 22대 총선에서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는 국민의힘 한기호 당선인이 사선고지에 올랐습니다. 한 당선인은 군사기업을 유치해 접경 지역의 소멸을 막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MS대에는 지역 대표 일꾼이 된 당선인을 모시고 4년의 발전 계획과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기호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님. 한기호입니다. 네, 벌써 4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조금 지났지만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춘천 시민과 철원 하천 양구 국민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선된 기쁨보다는 우리 당이 이번에 총선 전체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신 데 대한 보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뭐 철원에서는 한표 차로 진 지역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고, 춘천에서는 역대 이기지 못한 국민의힘의 아픈 지역구에서 또 이기는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투표 소별로는 이제 거의 다 이겼는데 딱한 곳이 이제 한표진 곳이 있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제가 투표 소별로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그것도 관외 투표에서는 많이 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관외라고 하는 것은 우선 후보들을 자주 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부는 바람, 이런 데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관외에 계신 분들은 한교가 누군지, 또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고 무얼 했는지, 이런 걸 모르시니까, 요번엔 또 정권 심판론이 이제 우세했고, 그런 데서 관외 사전투표에서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 내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의 선거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석 중에 2석을 제외한 나머지 석들을 국민의힘에 많은 힘을 실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이실까요? 우선 강원도가 보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문순 도지사가 3선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전부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무엇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판단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심판의 영향이 도시 지역하고 달라서 민감하게 작용하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8명이 여야를 떠나서 다 그대로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네. 내가 손에 있고 쓰기 좋은 그릇. 이걸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애착을 갖는, 부엌 살림도구가 있듯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더라. 이거에 대한 평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초선보다는 다선 의원들이 일하는 능력 자체가 노하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사줬다. 이렇게 봐야죠. 많은 유권자들 또 춘천 시민들이 이번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고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현안들을 좀 해결해 나가실까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앞으로 핵심 현안 과제 어떤 걸로 짚고 계세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2010년도에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여기까지 오면서 쭉 일을 해보면 지역민들하고 얼마나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첫 번째는 좀 먹고 살게 해줘. 잘 살게 해줘. 민생의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소양팔교를 놓는다고 했는데 진짜 놓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진짜 놓겠습니다. 또 우리 서면대교 같은 경우도 이미 서면대교는 이제 그 정부에서 1200억 책정을 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기정사실화 된 네. 거고 또 우리 강북 지역이 제가 이제 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의 강남은 과거에 논, 밭, 과수원 그리고 야트막한 산들이 있던 곳인데 지금 모든 상권이나 이거는 전부 강남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 지역이 도청이 안 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게 아니라 주거 지역과 이런 면에서는 최고의 지역이 될 겁니다. 네.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장 오지라고 하는 조교리라는 데가 있어요. 저 소양강 너머에 조교리요. 홍천 돌아서 들어가는데 4년 전에 갔을 때 조교리에 28가구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가니까 53가구로 늘었어요. 두 배가 늘은 거예요. 네. 그렇게 오지라고 하는 곳에 두 배가 늘은 거예요. 또 우리 지역에 4년 동안의 인구가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 그 당시에 21대 때 4만 7천 명이었는데 지금 5만 명 훌쩍 넘어갔잖아요. 이거를 계속 살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르목 저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민간인한테 매각이 됐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해도 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주거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있는 거죠. 국회의원 이전에 군 장성을 하셨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래서 주요 공약으로도 늘 말씀해 주신 게 소멸 위기에 놓인 접경 지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세요? 규제에 대한 것을 좀 덜어내야겠다. 그래서 네. 작년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정말 대대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지역민들한테 그만큼 생활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또 이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분들이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RF 카드만 찍고 가면 전철 통과하듯이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해서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통선 자체를 이제는 다시 설정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화천과 양구 사이에 있는 평화의 댐 이런 것도 화천 양구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하려면 민통선을 확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대가 출발하면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이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규제하고 있는 민통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부에 닿게 만들어 네. 가고 지역마다 특화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철원에는 주상절리길 꽃밭 이런 것 때문인데 들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그 좋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연장되도록 해야 되고 또 연천에서 들어오는 전철을 만들어야 되고 화천하고 양구는 이제 동서고속화도로가 되면 거기 역이 생기는데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골 명품역을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화 사업 또 우리 양구 같은 경우는 양구에 지금 생활체육을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생활체육의 메카. 예. 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배우령 터널을 통과해서 추곡 터널부터 수인이 터널, 웅진 터널, 터널 터널인데 이 터널을 군수님도 이제 4차선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제 교통이 좋아지면 그만큼 사람이 들어옵니다. 네. 편해지면. 그래서 교통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서 지역에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좀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4년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의 공약사항 중에 추진하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우선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민간 군사기업 이걸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런 내용은. 근데 이미 선진국은 미국은 1984년도에 민간 군사 기업법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베트남 가서 싸울 때 한진이 가서 모든 수송을 맡았어요. 물자를 한국에 온 걸 부대까지 수송하는 걸 한진이 그 당시에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럽도 이미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처음에 국방개혁 2.0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 전에 61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나서 47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14만 명이 줄은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줄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지할 수 있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군인들이 부대를 또 해체해야 되느냐? 그러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부대를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군인들은 전투 임무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뒤에서 회사가, 민간 군사 기업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거, 또 차량 운행하는 그 지원하는 거, 또 정비하는 거, 보급하는 거, 이걸 전부 다 민간인 회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겠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황표, 패키지화된 군사 기업을 만들면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군의 전투력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겠다고 제가 지금 공약을 내놨죠. 향후 4년 어떻게 일을 하실 건지 국민들에게 마무리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2010년도부터 정치판에 와서 군인이었다 군복을 벗고 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항상 선거를 하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제일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또 나를 밀어줬구나. 또 이분들이 나한테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보훈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분골쇄신해서 자기 몸을 갈아서 넣는다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죠. 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보훈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의 한기호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